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함께 불경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함께 세 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검찰이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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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피켓을 좌우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민생 방탄 못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 일반 독주 독재 정권 국민들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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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장례에 계신 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멋져요, 이재명 대표님. 완전 이재명 대표님한테 꽂혔어요. 김경훈 인천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맞으러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시당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천포 인천 수도권에서 최초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기념사하고 또 신앙만에 가서 물동량과 경제지수를 살펴보고 모레의 시장에서 민심투어를 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저께 제1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특별수사를 인해서 10시간 넘게 검찰에 갔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 이재명 대표 힘내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대장동 터져서 안 되니까, 이제 성남에 비치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상고 시대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국제경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데, 경제와 외교는 책임지지 않고, 제1야당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159명의 아이들이 그런 길가다가, 골목길을 가다가 참혹하게 유명을 다녔는데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발요! 여기서 피해를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열린우리당을 반등 조사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과 인천 시민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인천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올해는 담대한 준비 속에서 내년도 총선을 반드시 대승을 해야 이런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부를 깨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이처럼 대한민국 표심의 지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제2의 인천 작북 작전을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올 1년 동안 정책과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내년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의 총선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투합해서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에 11번의 국회의원과 원외 두 분, 또 우리 부평의 이동주원과 함께 왔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특히나 이동수 의원이 예결소위에 들어가서 인천이 정부에서는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KTX 비노선, 또 지하도로, 경인고속도로 지금 7월 아이시부터 남청남까지 서울 홍대에서 대전까지 이어서 계양을 거쳐서 가정을 거쳐서 청남까지 가는 지하철을 이어서 또 7호선의 강남역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배출과 반드시 결연히 투쟁했습니다. 2025년도 종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적 민심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정말 담대하게 준비해서 내년 총선에 우리 함께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찬대
예. 알찬데, 기통찬데, 예. 검찰복지 정치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이라 박찬대 인사드립니다. 인기가 식을 줄 몰라요. 여러분 어렵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께서 12시간 동안 조사받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타고 분했습니까? 네! 지쳤습니다! 마음 아팠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검찰 수사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인천에 오셔서 우리 현장 최고위원회와 또 인천 신항만 그리고 모레네 시행 그리고 다시 우리 계양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걸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향한 저들의 전방위 압박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을 향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조작 등을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 성남FC, 위례, 변호사비 대납, 닥치는 대로 별건 수사를 펼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정권에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권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탄압은 지금 야당 탄압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이 모두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지검장을 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박기동 3차장 검사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형권 4차장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기동 3차장 검사 밑에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 부장검사 이상현, 공공수사 3부 부장검사 이준범이 있습니다. 먼저 박기동 3차장 검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했던 참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권 검사는 박영수 특검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조국 수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수사 1부에 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안통이고요. 고발 사주 사건 기능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린 장군입니다. 윤석열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6명만 남겨달라고 했던 6인 중에 한 명입니다.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 이상현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고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수사 의혹과 윤석열과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수사 3부의 이준범 부장검사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역시 공안통입니다. 오른쪽에 반부패 수사 1부 어민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후의 6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의 의혹과
라임 위증교사 및 향응사건 핵심 감찰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이후에 김용철 부장검사는 농매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토스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를 맡았는데요. 재작년 12월 달에 기소하고 지금은 수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3부는 강백신 부장검사였는데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영수 특검 출신이고 당사 압수수색을 지시한 장군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검찰의 8개 부서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60여 명의 검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의 검사 30명밖에 안 되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공동수사 2부, 반부패 수사 1부, 반부패 수사 3부, 수원지검 형사 1부, 형사 3부, 형사 6부, 그리고 공공수사부. 그리고 어저께 출두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모두 8개 부서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 한 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검사 60명이 달려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특히 성남지청 이창수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구나. 서울중앙지검의 47명의 검사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한 분에게만 60여 명의 검사가 매달리고 있으니 검찰 수사관 2명, 3명, 4명 합친다라고 하면 수백 명의 검찰 인력들이 야당 탄압과 이재명 대표 죽임에 올인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징글징글해 진짜 징글징글해. 여러분, 친윤 무죄, 뭐 하자는 거예요, 편파 조작 수사. 이들은 고발 사주 의혹이 연루된 김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면담 보고서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에 낙인 찍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 이후에 36일간 피의 사실 공표가 144건이었습니다. 농내의원 압수수색 상황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악할 것은 어저께 11시까지 이어졌던 12시간의 수사 끝에 집에 귀가한 사이에 오늘 아침 5시에 조선일보에서 그 수사의 진척 내용과 결과가 전부 다 조선일보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일 뿐만 아니라 국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고발해요. 그동안 저희 대책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했고 국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야당 탄압과 정경을 괴멸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검사들에 대해서 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꿋꿋이 우리는 버텨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맞서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정적 개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이제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반격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격, 반격. 여기 계신 장경태 의원도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까지 무차별 탄압될 것입니다. 맨 앞에 서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는 민주당을 공격하고 개별 의원들 모두 공격해서 그들의 민생 참사, 경제 참사, 안보 참사, 문과 무대책을 막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분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에 맞서서 우리 모두 공동 대응합시다.
시간!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만 믿고 국민의 바다에 몸을 던져서 민주주의의 태행을 갖고 민생, 경제, 안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이제 싸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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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먼저 끊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상식한 검찰 독재 대응 말씀. 박찬대 수석님께 다시 한번, 박찬대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네, 말씀 중에 윤관석 남동구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영주 최고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민생 입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님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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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진성준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이름 하루가 없는데 이제 제 지역에 왔습니다. 우리 저 김교흥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국회 문을 바닥 걸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성남지청에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나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문자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요. 무슨 문자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총력전이다. 당장 내일 아침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자매투쟁을 결의해라 라고 하는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 박홍근 원내대표도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이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 당장 나가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자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문을 닫아 걸고 광장으로 나가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가 우리 국민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울며 겨자먹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국회 문을 열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 통과 시점을 넘겨서 12월 24일 날 올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 문을 닫아 걸면
복지 예산, 경제 예산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마침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놓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들이 이 나라 최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초부자 감세 반드시 저지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낭비성 예산 모두 삭감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이라고 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전부 삭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이 무슨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편성한답시고 우리 서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 그리고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 청년들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 통과시킨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면에서는 국회에서 풀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낮 시간에 이게 밝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밤중 심야에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본법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무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혹시 무슨 책임이 올까 봐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지정을 안 한 것이야말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구를 지정했는가? 행정안전부를 지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무기관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경고 발령을 내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행정안전부가 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고 탄핵 소추에 사용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이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도 규탄을 하지 않을 일입니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군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우리 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똥별들 달고 있으니까 이 나라 안보가 이 모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업을 반드시 책임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예전 청와대 상공비 반경 8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오면 경고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다가와서 3.7km 이내로 들어오면 격추사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로 비행금지구역을 3.7km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규정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3.7km 안으로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곧바로 격추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오는 놈이라고 총탄 한 발 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을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선불에 이전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전했다 하더라도 국방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철저하게 막아야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불렸으니 이 안보 대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해, 처벌. 여러분 심정 같아서는 국회문을 닫아 걸고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이재명을 살리자, 민주당을 지키자,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이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을 뒤로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싸우고 그리고 방향은 광장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단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 안보도 모두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막아야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두가 저마다 결의를 다지고 계실 텐데요. 다음 순서는 규탄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규 최고위원이 발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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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꼭
볼을 빵 하고 찰 때 뒤에 현대 광고가 쫙 뜹니다. 현대 광고가 쫙 떠서 현대는 광고 효과가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뒤에 광고가 떠서 10조가 넘는데 성남 FC가 축구를 합니다. 관중 수가 당시에 1등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KBS가 성남 FC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거기에다가 광고 싣고 싶겠습니까? 안 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두산이 광고를 실었는데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후원금 얘기하려면 광고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고만한 컨텐츠에 김건희 바라보고 윤석열 바라보고 기업들이 후원한 거 수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원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김건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받은 고만한 컨텐츠 김건희 소환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범들의 범행이 다 드러났는데 최은순과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는 게 다 드러났는데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 소환조차 안 하는 검찰, 이 몇 안 되는 정치검찰 여러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 삶은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이고 여기 계신 모든 당원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네 삶의 모습처럼 살아봤습니까? 혹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아청꾼들로부터 배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서민 경제는 체감도 못한 채 본인들의 독재 놀이에 빠져 우리 민주경제를 탄압하고 검찰 독재로 본인들의 욕망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무엇이 국민의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엇이 떳떳하다고 미디어에 본인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 사회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연예인이 대려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 힘쓸 수 있도록 떳떳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 받고 국민 앞에 당당히 지기를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천시장 청년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장 청년위원회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원 배각 운동을 주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폭넓게 빠르게 당원 모집을 통해 우리 인천이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모범이 되는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당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인천 당원들이 당원 모집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계신 지역이고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계신 지역입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시장의 수장 김경훈 시장위원장님이 계신 지역입니다.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원 여러분, 검찰 독재 시대에 우리는 사회 모범이 되어 당원 모집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총선 승리의 주역 인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네, 우현수 총무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향미 계양을 여성위원장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그날 제 딸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기다려...
있습니다. 하물며 유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0월 28일까지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유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필요적인 혈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매일 보는 유족들을 생각하니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정조사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교웅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을 대신해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묻고 따지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꼭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동네 슈퍼 전통시장을 가서 장을 볼 때 너무나도 오른 물가에 물건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오는 대출 금리가 또 올랐다는 문제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전 정말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르는 물가, 치솟는 금리가 야당의 탓입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이 전 정부의 탓입니까? 그렇다면 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진짜 국민들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대통령을, 이런 정부는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곧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 덕담을 나누며 좋은 말 주고받고, 그렇게 요즘에 어려운 경제와 불안한 안보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의 지역구인 계양에 찾아주신 민주당 지도부 의원님들 똘똘 뭉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못 봤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성환 시장 대학생 현장 최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모습은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게 하며 우리에게 다시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시작되는 대학교의 첫 입학 시즌에는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 완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 또다시 대학생들의 지갑에 부담을 주고 있고 가족들의 지갑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드림촌 구축 사업 역시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재개발과 땅값에만 눈이 먼 국민의힘은 정작 대학생들의 꿈과 미래에는 관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기성세대는 물론 청년세대의 목소리까지 무시하면서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꾸안묵시한 태도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는 정치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그리고 일하는 대통령이 아닌 일을 만들기만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죽하면 야당의 우리 민주당조차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규탄한 것이 아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나가 이렇게 잘 불러갈까? 이런 목소리
소리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국정에 대해 고심하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는 민주당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국회의원분들을 겁박하고 수사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화답하듯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이른바 살권증 조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을 다시 바로 세울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모두 연대하여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 인천에 다시 파란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내려보시겠습니다. 정당한 응원을 앞서 부탁드립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